대단원 평가 경우의 수입니다. 1번. 자, 이게 그 4개를 엇갈리는 게 9라고 답을 외우라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3번 공은 A1에 넣기 때문에 얘가 자리가 결정이 돼 버리니까, 일단 3번은 이제 나머지 2, 3, 4, 5를 할 건데, 지금 3번이 1번에 들어가 버리면 1번은 이제 아예 애당초 그 자기 가방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우산이랑 모자 이렇게 서로 다른 거 이렇게 엇갈리게 가져가는 경우에서 9가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어쨌든 수영도를 그려야 된다고. 이런 문제. 그래서 지금 1번 문제가 좀 많이 까다로워. 그래서 지금 이제 A2. 그러니까 이게 뭐 까다롭긴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막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다 쓰면 되니까 이제 1, 2, 이제 몇 번이야? 3번은 A1에 넣었으니까 이제 1, 2, 4, 5번을 넣어야 되겠지? 1, 2, 4, 5번을 넣어야 되니까 첫 번째 2에 넣을 수 있는 거는 1번을 넣거나 3번을 넣거나 아니면 5번을 넣어야 하는 거지. 그럼 지금 이제 1, 2, 4, 5, 1, 2, 4, 5 중에 1, 2, 4, 5 중에 지금 이제 1번을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2, 4, 5가 남았어. 2, 4, 5가 남았는데 여기 올수 있는 거는 2, 4, 5가 다올수 있겠다. 그럼 여긴 2, 4, 5가 모두 올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긴 지금 2가 왔으니까 이제 4, 5가 남았지. 4, 5가 남았으면 여긴 5, 4밖에 못 쓰는 거고, 여기는 4를 썼으니까 2, 5가 남았지. 2, 5가 남았으면 5, 2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5를 쓸수 없으니까. 얘는 5를 썼으니까 2, 4가 남았지. 그럼 여기는 4를 썼으니까 2, 4밖에 못 쓰겠네. 이렇게. 그 다음 3이 왔을 때, 그럼 3을 왜 이랬어? 1, 3, 5가 아니잖아. 1, 4, 5지, 1, 4, 5. 1, 4, 5. 1, 4, 5. 그럼 지금 4가 왔을 때는 이제 4가 왔을 때는 1, 2, 5가 남았지, 이렇게. 1, 2, 5가 남았으니까 1, 2, 5를 여기다 다쓸수 있겠고, 1, 2, 5를. 그럼 4, 여기에 2를 썼으니까 2, 5를 쓸 건데, 여기는 이제 5, 2밖에 못 쓰고, 그럼 2를 썼으면 1, 5가 남았으니까 여기도 5, 1밖에 못 쓰고, 여기는 1, 2가 남았으니까 1, 2는 지금 여기에는 1, 2를 쓸 수도 있고 2, 2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이제 5인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할 건데, 아이고 이게 뭐쓸 공간도 없네. 자, 5인 경우는 1, 2, 4, 5 중에서 5를 썼으니까 이제 1, 2, 4가 구하는 거야. 1, 2, 4가 다올수 있겠지. 1, 2, 4가 다올수 있습니다. 그럼 5, 2를 썼으니까 2, 4를 나눌 건데, 2, 4를 나누려면 여기는 2, 4밖에 없네. 4가 올수 없으니까. 그럼 5, 2를 썼으면 이제 1, 4가 남았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1, 4를 반드시 써야 되고, 여긴 1, 2가 남았으니까 1, 2를 쓸 수도 있고, 2, 2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얘가 4가지, 4가지, 3가지. 따라서 11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영도를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수의 합이 8의 약수가 되게끔. 그럼 합은 2부터 12까지가 있지. 그럼 8의 약수가 되는 거는 합이 1, 그 다음에 합이 2, 그 다음에 합이 4, 합이 8인 경우가 이렇게 있겠다. 근데 합이 1인 경우는 당연히 없고, 합이 2인 경우는 1, 1밖에 없고, 합이 4인 경우는 1, 3, 2, 2, 3, 1 이렇게. 그 다음에 합이 8인 경우는 1 없고, 2, 6부터 시작해서 3, 5 이렇게 해서 6, 2까지 이렇게 있겠지. 얘가 4개고 얘가 5가지. 따라서 9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그럼 3번. 자, 순서상의 개수를 할 때는 이제 자연수니까 개수가 큰 쪽에 먼저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z가 1인 경우에 z가 1이 되면 x 더하기 2y가 얘가 3이니까 8이 돼야 되겠네. 그지? 따라서 이제 y에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y가 1이면 얘가 6, 2면 4, 이렇게. 3이면 2. 그 다음에 4면 0인데,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끝입니다. 다음, z가 2인 경우를 해야 되겠네. z가 2인 경우는 x 더하기 2y가 6을 뺄게 5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1이면 3이 돼야 되고, 2면 1이 되어야 합니다. 뭐, 3이면 없고, z가 3인 경우는 얘가 9가 돼서, z가 3이 되면 9가 돼서, x 더하기 2y가 2가 돼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숫자 자연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전부 다 2겠습니다. 5개. 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
자, 두 지역 A, B 사이에는 세 개의 버스 노선과 네 개의 기차 노선이 있다. A에서 B점을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고, 그러니까 B점에서 돌아올 때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럼 처음에 버스를 고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올 때는 네 가지, 따라서 12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네 가지 색을 칠할 건데, 인접하는 면이 많은 데를 먼저 칠해야 된다고 했지. 여기 그럼 C하고 B를 먼저 칠해야 돼. C에 칠할 수 있는 게 3개, B는 C를 피해야 되니까 3개, 아, 4개, 3개, 그 다음 D는 C, B 말고 나머지 색깔, 얘도 나머지 색깔, 이렇게 곱해야 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3번, 48.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5명으로 선택 탁구팀에서 남녀 각각 한 명씩 짝을 지어 남녀 혼합복식 팀을 구성하는 방법의 숫자를 구하시오. 그럼 지금 이거를 이제 생각을 누가 누구를 택하는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누구를 택하는지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있고, 남자애들이 여기서 그냥 줄을 선다고 생각하면 똑같아지겠지. 남자애들이 이제 5명 이렇게 줄을 서면 여기 이제 서져 있는 대로 짝을 짓는 거니까, 따라서 남자애들을 나열하는 방법이 5팩이니까 12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7번. 모험끼리 이웃하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개가 되면 여사건을 풀수 있는데, 세개 이상이 되면 여사건을 풀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험은 지금 이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수 있어.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면 5팩에서 A가 이웃하는 경우가 A를 한 개로 치면 4팩이고, 그 다음에 A가 자리 바꾸면 2팩이니까 얘를 빼서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는데, 일단 모음이 이렇게 3개 이상이 돼버리면 이렇게 문제 풀수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음이 하나 더 있어서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모음이라고 치면, 얘가 1, 2, 3이 지금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여기에 뭐 i가 하나 더 있어서 6개의 문자를 나열할 건데, A, E, I를 한 개로 쳐서 얘를 이렇게 4팩 곱하기 3팩을 해버리면, 얘는 지금 A, E, I가 같이 물려달리는 거거든. 근데 A, E하고 I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여기 이렇게 있더라도 얘는 얘랑 이웃하는 경우가 돼버려. 따라서 이렇게 6건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나머지 단서가 없는 애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나머지 단서가 없는 애들을 먼저 나열을 해. B, C, D를 나열하는 방법이 3팩이야. 그래서 B, C, D를 이렇게 예를 들어 나열을 했겠지. 그럼 A, E가 여기 중에 골라 들어가는 거야. 여기 A가 골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A가 골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네 가지, 그 다음에 E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세 가지, 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 그다음 8번. 적어도 한쪽 끝에, 적어도 하나의 반전은 여사건으로 풀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자음이 되어야 되지. 그럼 전체는 6팩이고, 모두 자음인 경우는 6개를 나열을 할 건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음이 하나 둘셋네 개가 있네. 그럼 여기는 4 곱하기 3, 나머지 거4 곱하기 3 이렇게, 나머지 네 개를 배열하는 방법도 4 3 2 이렇게.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4팩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720에서 나머지를 빼면 되니까 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2 이렇게. 다음 9번. 자, 23,000 다섯자리 정수로 맞을 건데 23,000 이상이 되는 걸 찾아야 하는 거야. 그럼 일단 3으로 시작하거나 4로 시작하면 다 됩니다, 그지? 3으로 시작하는 거는 여기 나머지 4팩이니까 24가지가 돼야 되고, 4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 24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2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2300이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2300으로 시작해도 되고 2400으로 시작을 해도 돼. 2100으로 시작하면 더 작은 거니까. 근데 얘가 3이 1, 3팩 6가지고, 얘도 6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더하는 거니까 6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자, 1대1 대응의 함수의 개수를 찾는 거야. 1대1 대응의 함수의 개수를 찾을 건데, 지금은 이제 이거 하나만, F1이 1이 아닌 경우만 생각하면 되니까, 이게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면 1이 먼저 골라도 상관이 없어. 1이 고를 수 있는 게몇 가지야? 1이 고를 수 있는 게세 가지. 나머지 1이 하나를 골랐어. 이제부터는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2가 고를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다음 3위 고르신 건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18가지가 정답이 돼요. 6건으로 풀어도 되고. 다음. 자, 이거 좀 풀이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뭐 10이 되는 게5 콤비네이션 2나 5 콤비네이션 3이라서 답이 그러니까 5, 3 해서 8 이렇게 답을 쓰면 이거 뭐 찍어서 이제 문제 풀수 있는데 지금 이걸 이제 쓰는 이유는 뭘 가리키려고 뭘 생각하려고 하는 거냐면 NCR을 이렇게 쓸수 있어. NPR 나누기 RPEG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10 콤비네이션 3이 있으면 얘가 19, 8 나누기 3이 1이잖아. 이렇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CP 3을 얘기하는 거다. 여기 3팩이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답이, 지금 NCR 얘가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60이라고 나와 있잖아. 여기가 60. 따라서, RPEG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RPEG이 6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RPEG이니까, 1부터 이제 거꾸로 곱해보면, 3까지 곱하면 되니까, R이 3이라는 얘기지. R이 3. R이 3이니까, NC, 그러니까, N은, 그러니까 NC3이 10입니다 또는 NP3이 60입니다 갖고 N 값을 찾습니다. 따라서 N은 5. 정답은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다음 1부터 12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임의로 택할 때 선택된 두 수의 곱이 짝수.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려면 홀수 곱하기 홀수만 피하면 되는 거야. 홀수 곱하기 홀수. 나머지는 짝수가 하나만 들어가면 곱하면 짝수가 되니까. 1부터 10위까지는 짝수가 6개가 있고 홀수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럼 12개 중에서 2개를 고를 건데 짝수만 그러니까 홀수만 2개를 골라서는 안 돼. 이게 6건인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 5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9개의 프로팀이 다른 모든 팀과 각각 6번씩 경기를 치는 리그전으로 벌일 때, 그럼 이제 한 번씩만 치른다고, 한 번씩만 하게 되면, 이게 그, 경기는, 리그전은, 그러니까 경기는 두 팀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9개 팀 중에서 그러니까 두 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5팀이 있다고 치자. A, B, C, D, 이렇게. 그럼 이게 경기를 어떻게 되면, 요렇게도 경기해도, 요렇게 경기를 해, 뭐 이렇게 경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경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총 10번의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5팀 중에 2명을 뽑으면 이제 한 번씩 경기를 한게 이게 풀 리그를 다한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번씩 다 서로. 지금 9개 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모두 한 번씩 다 경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각각 몇 차전씩? 6차전까지를 해야 되니까 6번씩 해야 되니까 곱하기 6을 해야 하는 거지. 98 나누기 2 하면 하고 36 곱하기 6 뭐야? 36 곱하기 6 따라서 2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의 정답은 5번. 다음 14번. 지수, 민희, 영서를 포함해 9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의 대표를 선출할 때, 자, 지수와 민희는 함께 선출이 되고, 영서는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이제 6명이 있는데, 6명 중에서 5명을 이제 9명이 5명을 뽑을 건데, 얘는 뽑혔으니까, 이제 3명만 더 뽑으면 돼. 영서는 안 뽑을 거니까, 영서도 제외하고, 나머지 6명 중에서 3명을 골라야 하는 거지. 6, 5, 4, 3, 2, 1. 그럼 2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빨간색 공 7개와 파란색 공 5개 중에 3개를 뽑을 때 모두 같은 색이 나오는 거는 빨간색 공만 나오거나, 또는 파란색 공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빨간색 공만 나오는 경우는 7개 중에 3개. 파란색 공만 나오면 이렇게. 근데 어쨌든 3개씩 다 뽑은 거니까 얘끼리 뭐 하는 게 곱하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끝난 것끼리니까 덧셈을 해야 되는 거야. 7, 6, 2, 3, 2, 1. 그래서 얘 35, 얘는 10, 따라서 45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개 문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문자를 특히 일렬로 배열할 때 모음 2개, 자음 2개로 이루어져. 일단 모음 2개를 뽑아야 돼. 모음이 하나, 둘, 3개가 있네. 그럼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음 중에서 2개를 이렇게 뽑아야 돼. 이제 4개를 고른 거지. 예를 들어 뭐 여기까지 이렇게 4개를 골랐는데 얘네들을 나열할 거야. 얘네들을 다시 나열하는 방법은 4팩이 되어야 되지.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얘가 24, 얘가 10, 얘가 6. 따라서 60 곱하기 24를 해야 되니까 1440까지. 그래서 정답은, 아, 뭐야.
720이 정도면? 왜 그렇지? 값지가 잘못 됐나? 아, 이게 3이지. 미안해. 이거 왜 6이었었지? 얘가 3. 따라서 720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17번. 자, 7개의 숫자, 1부터 7까지 숫자 중에 4개를 택해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A, C, B, D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A, B, C, D에서. 일단, 4자리 숫자를 만들 거지. 4자리 숫자를. 일단 4자리 숫자를 만들 거니까 A하고 C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숫자를 일단 넣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7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돼.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조합으로 쓰냐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이두 개가 3하고 6을 골랐다고 치면 여기 6, 3은 쓸수 없기 때문에 얘는 조합이 돼야 되는 거야. 3, 6 이렇게. 7P2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B, D를 쓸 건데 B, D도 마찬가지로 D가 더큰게 와야 되네. 더큰게 와야 되니까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지. 5개 중에서 2개를 고를 건데 어쨌든 이렇게 증가들이 보이면 이렇게 조합으로 쓰게 되는 거야. 나머지 지금 3, 6을 썼는데 나머지 중에서 예를 들어 1, 4를 골랐으면 얘도 4,2를 쓸수 없으니까 1, 4만 이렇게 써야 하는 거야. 따라서 얘랑 얘랑 곱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10까지 이렇게. 자, 6명, 중학생 6명, 고등학생 6명으로 보면 4명의 대표를 뽑을 거니까 12명 중에 4명의 대표를 뽑을 겁니다. 근데 각각 적어도 한 명씩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생 중에서만 4명을 뽑아도 안 되고 고등학생 중에서만 4명을 뽑아도 안 되는 거야. 계산이 이렇게 흘러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6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삼각형의 개수는 8개 중에서 3개의 점을 고르면 되니까 이렇게 8 컨비네이션 3, 56이 정답이고. 다음에 20번. A에서 B로 가는 길은 세 가지, B에서 C로 가는 길은 네 가지, A에서 C로 직접 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A에서 C로 왕복하는데 B를 한 번만 거쳐 가는 경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면 바로 A로 돌아와야 되고 A에서 C로 바로 가면 B를 거쳐 A로 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A에서 B를 거쳐 C를 가는 방법은 얘가 세 가지고 얘가 네 가지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두 가지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24가지가 돼야 되고 A에서 C로 가는 게 2가지, C에서 B로 가는 게 4, B에서 A로 가는 게 3, 따라서 얘도 24.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우의 수는 48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로 다른 동화책 3권과 소설책 2권, 교과서 3권을 책꽂이에 꽂을 때 교과서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과서 지금 이게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3권 이상이 되면 뭘할수 없냐면 이건 여사건으로 문제 풀수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나머지 5개, 단서가 없는 이 5개를 먼저 나열을 합니다. 5개를 이렇게 나열을 할 거야. 동화책하고 소설책을 나열하는 방법이 5팩인데, 그리고 나서 교과서를 여기 이 중간중간에 끼워넣기를 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교과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6가지, 5가지,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거지. 얘가 120이고, 얘는 얼마야? 얘도 120인가? 120 곱하기 120을 해놓으니까 14400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숫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숫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숫자 확인해야 돼요. 그럼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숫자는 일단 500원짜리 입장에서는 3개가 있으니까 0개 안 내거나 하나 두개 하나 내거나 두개 내거나 세개 내거나 네 가지고 100원짜리 입장에서는 0부터 4까지니까 다섯 가지고 50원짜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돼야 되니까 세 가지가 돼야 되니까 근데 0원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59가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증명을 할 건데, 이게 좌변에서 출발해서 우변으로 끝나도 되고, 우변에서 출발해서 좌변으로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뭐, 증명을 할 건데, 일단 선생님은 일단 좌변이 복잡해 보이니까 좌변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쓰기 전에 일단 하나 잠깐 먼저 설명을 하면 NCR을 쓰는 방법인데, 이게 아까 어떻게 쓴다고 했지? MPR 나누기 알펙 이렇게 쓸수 있다고 했지. 근데 MPR은 MPEG 그리고 M-알펙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OP3이 있으면 얘가 OPEG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54321. 근데 여기에 321로 그러니까 얘랑 얘랑 빼면 2팩으로 이렇게 나눠 버리면 543만 이렇게 남는 거야. 그래서 지금 MPR을 어떻게 쓴다고? MPR은 MPEG 나누기 M-알펙이 되는 거야. 근데 N combination R 자체가 알펙분의 MPR이 돼서 N 컨비네이션 R을 외우면 얘가 MPR이 MPEG 나누기 M-알펙이니까 그리고 여기 알펙을 추가로 하나 더 쓰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컨비네이션 R은 위에는 MPEG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M-알펙 그리고 알펙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나눈다. 요거를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 좌변에서 출발을 할 건데, 좌변에서 출발을 하면, n 곱하기, 얘를 쓸 거야. 그럼 얘는 앞에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n-1에서 얘랑 뺀거 팩토리얼, 그리고 뒤에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이제 얘를 정리를 할 건데, 얘를 정리를 하면 n-r이 되겠지, 그지? n-r. 플러스 1은 지워지니까 m-r 팩토리얼 그리고 여기는 r-1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n 곱하기 m-1 팩이니까 얘가 이제 m 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이런 모양으로 바꿔야 되니까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거잖아. 그럼 이거에다가 여기다 r을 하나 더 곱한 거지. 그럼 r을 하나 더 곱한 거니까 그럼 밑에도 r을 하나 더 곱해 줘야 되겠네. 그럼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R로 나눠야 되니까 지금 이거를 여기 위 아래를 R를 곱할 거 여기 R을 곱하고 여기 R을 곱할 거야. 그럼 이거 어차피 지워지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M-R팩 그리고 얘는 R-1패다 R을 곱해서 얘를 R팩이라고 쓰는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R을 곱해서 얘를 R팩으로 만들었지. 그럼 여기 같아지면 분모에 R팩을 곱했으니까 R을 곱해야 하는 거야. 따라서 얘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NCR 모양이 됐으니까 NCR 곱하기 R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야. 다시 한 번만 다시 써볼게. 좌변에서 출발을 할 건데 좌변은 N 곱하기 앞에 있는 거 팩토리얼 그 다음에 앞에랑 뒤에랑 뺀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곱하기 뒤에 있는 거 팩토리얼 이렇게. 얘를 정리를 할 건데 분자는 정리하면 mpeg이 되어야 되고 얘는 뺀게 m-r 팩토리얼 여기는 r-1 팩토리얼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분모를 뭐로 만들면 r팩으로 만들면 여기 r을 하나 더 곱했다는 얘기니까 분자에도 r을 하나 곱해줘야 돼요. 따라서 얘가 r이고 얘는 ncr 이렇게 n 컨벤션을 이렇게 증명이 끝이 나겠습니다. 24번. 자, 일단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들은 x가 y를 택하는 거야. 근데 여기 선생님 지금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증가 또는 감소함수가 나오면 이 문제는 뭐로 푸는 거라고? 조합으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순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x가 y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1, 2, 3, 4, 5, 6 이렇게 쓰고 FE가 4를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얘는 감소함수가 되어야 되는 거지. 감소함수가 되니까 1은 뭐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1이 선택할 거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5 아니면 6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두 가지야. 그럼 3, 4는 1, 2, 3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3, 4가 선택할 수 있는 건세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돼. 예를 들어 1, 2를 고르면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순서가 바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조합 개념이 들어간다고. 따라서 여섯 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7개의 점이 있다.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의 개수는 7개 중에 점두 개를 뽑아야
직선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세 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저거 중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세 개가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른 거는 직선을 하나로 쳐야 되니까 뺀 다음에 플러스 2를 해줘야 돼. 이렇게 고르든 이렇게 고르든 이렇게 고르든 이걸 한 개라고 해야 되니까 삼각형 같은 경우는 그냥 빼기 하면 끝나지만 얘는 직선 하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3을 빼면 18인데 19가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